네, 이제 구사묘를 보세요. 235쪽. 구삼은 간부지곤이 소유회나 무태구리란 삼이 강량지제로 거사지성하니 주간자야님 자간부지고야람 이양처강이 불중하니 강지파야람 연이 재손체하야 수강과이 불미 무순하니 수는 사친지 본야우 우거득정고로 무태과람 이 강량지제로 극한기선이 수익강과이 유소소지회남 종무태과구야람 연이나 유소회하니 이비선사친야람 과강불중고로 소유회코 손체득정고로 무태구람 상알간부지고는 종부구야니람 이삼지제로 간부지고하니 수소유회나 종무태구야람 개강단능가나야 불실정이유순하님 소이종부구야람 이제 구삼효니까 구삼효는 4개에서 끝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자리에 양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괴의 흐름은 일을 처리하는데 부모가 저질러놓은 일을 뒷감당하는 걸로 다 풀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양자리에 양으로 있다 보니까 너무 주장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그런 자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은 처리가 되지만 부모님 마음은 얻지 못하는 조금 언짢아하시는 그런 모습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개구삼은 간부지군이 구삼유는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 그런 모습이니 소유회나 소유회라는 것은 약간의 뉘우침, 약간의 후회함이 있지만 무태구리라. 큰 잘못은 없을 거다. 약간의 뉘우침이 있다, 후회스러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3이 이 강량지제로 거하지상하니 주간자라니 이 3효가 강량의 체질로서 하, 아랫개, 4개죠? 4개의 윗자리에 있으니 주간자야라. 일을 주관하는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편집 주관할 때 주관 이렇게 쓰잖아요. 주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간 부지고야라. 그러니 자식으로, 아들로서 자식으로 아버지의 일을 그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양 처강이 불중하니 강지과야라. 양효로서 강하게 처신하다 보니까 중도도 지키지 못해. 그것은 분명코 강한 것이 지나친 것이 되더라. 그렇지만
제 손체아야. 그러나 그 사람 본 전체가 손괴 있잖아요. 손괴, 손체에 있어서 수 강과이 불이 무순하니. 비록 강함이 지나치긴 하지만 무슨 손괴에 있으니까 손순함이 없지 않다 말이죠. 손순한 것은 좀 있다 말이죠. 그러니 딸을 숨자 순이라는 것은 사친지 본냐야. 부모를 섬기는 근본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뭐 해도 부모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 거, 득정고로 또 정도를 얻었잖아요. 양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고로, 무, 대과라. 큰 잘못은 없는 모습이 나온다. 이 강량지제로 극간 기사하니 강량한 재질로서 능히 그 일을 주관하니, 주관해서 처리하니, 수이 강과의 유 소소지회나, 비록 강함이 지나쳐서 소소한 뉘우침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종무대 과구해라. 끝내 큰 잘못이나 허물은 없을 거다. 연이나, 그러나, 유소회하니, 약간의 뉘우침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버이 섬기기를 잘한 것은 못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모 마음을 서운하게 하면 여기처럼 비선선사친이야. 오늘 보세요. 과강불중고로 강함이 지나치고 중도를 잡지 못했어요. 고로 소유회 작은 뉘우침이 있고 손체 득정고로 무대구라. 손체에서 정도를 가고 있기 때문에 큰 잘못은 없다라고 주장을 보는 거죠. 상활 간 부지고는 종무구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 것은 끝내 허물은 없을 거다. 아버지 일을 처리하니까. 이 삼지제로 간 부지고하니 삼의 재질로서 아버지의 일을 처리하니 수소유회나 비록 작은 뉘우침은 있지만 종무대구야라. 마침내 큰 허물은 없을 거다. 개 강담 능가나야. 되게 강하게 강한 것으로 강단으로 강하고 강하고 결단성을 가지고 그 일을 주관하니 주관해서 불실전 정도를 일치하는 채 유순 따른 순종하는 도가 있으니 소위 종무구야라. 그것이 바로 끝내 허물이 없게 되는 이유라 이거죠.